오늘 어떤 간증? 4261번호 주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세상 밖에 나가서는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당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죠. 그래서 참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자기 한계에 이르게 될 때 주님의 도움을 주님 앞에 부르면서 도움을 받기를 이제 원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간증은 초신자 시절에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그 뭐 내가 보기에는 내 자신이 내 스스로 보기에도 전혀 능력 줄 위인도 못될 뿐더러 교만하고 뭐 내놓을 것도 없는 주제에 교만하기까지 하고 참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나 축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 못된 그런 인간한테 하나님께서는 참 내가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나에게 많은 은사를 수십 가지 은사를 주셔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병든 사람한테다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손만 대면 그냥 낫고 이러는 때인데 그때 그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고 벌거숭이 같이 날뛰던 나한테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주었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니 뭐 내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뭐 죽어가는 사람도 손을 대면은 마귀가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리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내 눈으로 목격하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나한테 오고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이고 살리는 것을 주셨는데 뭘 또 주신다고 저러시나 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떤 환자가 낫지 않고 뻘뻘 흘려도 낫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또 손만 대면 낫고 그래요. 뭐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기도를 해도 낫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하나님께서 손을 대고 기도해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죽이고 살린 권세를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만이 죽이고 살린 권세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죽이고 살린 권세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을 이제는 그만 생을 마감시켜야 되겠다 한 사람한테 내가 손을 대면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가 저자의 관뚜껑을 열었도다 그렇게 핀찬을 줄 때가 있었는데 결국 관뚜껑을 열어서 그 사람을 치유하게 만들고 그 사람 다시 회개하게 만들어서 나의 황금계단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이 관뚜껑을 열게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사람을 치유해서 금방 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기 췌장암 환자가 그렇게 하루 만에 나을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 만에 나서 외출할 정도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건 하나님의 그 범위 한계에 있는 거죠. 나한테 분명히 너는 저자의 관뚜껑을 열었도다. 그래놓고는 그 관뚜껑을 열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너가 관뚜껑을 열었다 하고 핀잔을 주시고 그 다음 그 사람을 믿음이 좋은 그 장로하고 권사님이셨는데 그들의 죄를 다 회개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하늘의 천국에서부터 내려온 황금 계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성도가 믿음이 엄청 좋고 교회 짓는데도 뭐 헌금을 하고 엄청 좋은 부부가 그렇게 살인 사건에 이제 맞물려서 이제 죽음의 췌장암까지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회개하고 내 황금 계단 위에서 올리라는 사명을 주실 때 그때 나를 핀찬한 너는 저 사람이 죽은 사람 관뚜껑을 열었다 하고 핀찬을 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뭐 목적에 의해서 내가 사용된 것을 내가 그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권세를 주고 그러셨지만 정작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고질병인 질병을 고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세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족하다. 네 그 병으로 인해서 네 자고하지 않고 늘 기도하고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신 것이라고 그 세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낫게 하지 않았다. 바울에게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살리는 권세, 죽이는 권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질병은 낫지 않도록 묶어두신 것이에요. 자고하지 못하도록. 그래 저는 결국은 모든 죽이고 살린 권세의 능력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25년 전쯤 우리 아들이 그때 군대를 가가지고 첫 번째 휴가를 왔는데 우리 군대 가서는 군견병이 됐어요. 집에서 항시 뭐 큰 대형견들을 하고 또 조그만 소형견도 키우고 해서 한 세 마리는 기본으로 키웠기 때문에 개 키워온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해가지고 자기가 군견병이 됐대요. 그런데 첫 번째 휴가를 나왔는데 우리 집에 진돗개가 그 주인집 아들을 우리 아들을 몰라보고 군복을 입고 오니까 그냥 물어버렸어요. 다행히 이제 어디로 물었기 때문에 그 심한 상처는 안 입었지만 그 군복이로 물어서 이빨자국이 깊이 났던 그런 오랜만에 온 자식이 걔한테 물렸으니 얼마나 기분이 참 마음에 아팠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휴가를 나왔는데 배를 누르니까 엄마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배를 얼른 눌러주고 현관문을 열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아, 그 진돗개가 힘이 좋아가지고 그냥 세 줄을 그냥 끊어버리고 아 우리 아들한테 덤비는 거예요. 휴가 남은 아들한테. 그래서 내가 맨발로 그냥 쫓아가서 그 진돗개 모가지를 이렇게 사이에다 손을 깍 대면서 안 돼. 그러고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그 날뛰다 오고 내가 질질 맨발로 가서 질질 끌려가면서 안 돼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 진돗개가 풀썩하고 무슨 뭐 풀자루 밑에 땅에 떨어져 이제 풀썩 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죽고 사지가 쫙 뻗어지고 사지가 네 개가 다 뻣뻣하게 딱 해서 죽으니까 그때서 군견병은 우리 아들이 엄마가 개를 죽였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상황인데다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옛날에 너한테 죽이고 살린 권세를 주셨다다 그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 아들 말대로 내가 걔를 죽였다면은 혹시 이걸 살리려는 권세도 주셨을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 걔 이름이 토식이었는데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는 우리 토식이가 다시 살아날지어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는데 손을 뗀 다음에 가만히 걔를 이제 들여다보니까 그 호흡기 목 있는 데서 그 털이 살짝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털이 살짝 이렇게 미풍에 흔들리는 것처럼 살짝 털이 약간 미세한 그런 움직임 보이기 시작했죠. 한참 들여다보니까. 그러더니 호흡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니까 비척거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비웃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이고 살린 권세를 주셨구나. 근데 이것도 왜? 지금까지 원수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인간이 당하지 못할 그런 고통과 수모와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한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놈을 위해서 주님 뭐 별짓을 다 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죽이고 살린 권세를 주지 않으셨어요. 죽이고 살린 권세를 주셨다 하는데도 결국 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대부분 90%가 다 내가 기도하면 낫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뚜껑 열지 말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죽이고 살리는 권세 자체가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손만 대면 즉시 나는 건 하나님이 저사를 기도해라 허용한 사람이고 그거 그 죽이고 살리는 권세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그 자를 살리고
저 사람은 살리지 말한 것을 갖다 내가 함부로 그냥 객기로 이렇게 손을 대서 하는 건 절대 살지 않아요. 잠깐 그 사람이 뭐 상황이 좋아졌다가도 결국 죽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해야만이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는 거지. 물론 그 허용한 사람에게는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에서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 그러고 나서는 이제 10년 전에 이제 귀촌한 후에 그 뒤에 개들이 싸워서 죽거나 막 대형 개들을 싸우면은 막 목줄을 물어가지고 피를 많이 쏟고 죽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물고 한번 물면 한번 물면 이 개들이 개들이 이제 한번 물면 이렇게 소생아지 없을 만큼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 때문에 거의 죽는 경우가 많아요. 소형견들은 물면 피 좀 뭐 치료 좀 하면 되지만 대형견들은 옮길 수 없을 만큼 큰 정맥이나 이런 동맥 큰 핏줄을 보면 막 쏟아지니까 움직이는 사이 다 죽죠.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거의 수십 마리를 개, 염소, 뭐 고양이 할 것 없이 개들 싸움에 그런 것께도 내가 이제 그걸 기도해서 살아남은 거기다가 이제 붕대도 갖고 거기다가 내 석고 조각할 때 쓰는 석고를 이렇게 굳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많이 살렸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허용하셨겠죠. 그래요. 귀촌 후에 이제 날마다 이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이 마른 집이지만 이게 우리 가족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는 모든 작업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조각과 또 모든 작품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조각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한 그런 조각을 하게 되고 모든 우리 삶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여기가 태풍 경로다 보니까 해안가에서 들어온 바람이 서울 집에서는 도시 속에 들어있는 집은 이렇게 강한 태풍이 불어도 멀쩡한데 여기서들은 지붕이 날아다니고 엄청 강력한 태풍이 불어요. 그래서 이제 참 두려움에 초기에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뭐 밖이 막 나무가 부서진 소리가 나고 이건 100년 된 낡은 농가 주택인데 교회를 짓기 전까지는 뭐 새로 헐어버리고 지을 집이니까 새로 고칠 수도 없고 그냥 뭐 수리하면 수리비는 다 언제 이게 또 새로 수리해 놓고 나서 바로 또 헐게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참고 이렇게 사는데 마당 쪽 저쪽에서 나무 부러진 소리가 나고 막 화분이 막 날라다가다 깨지는 소리가 나고 막 아주 심상치 않게 바람이 세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감으니까 이 귀촌집이 사방을 팍 내가 천국을 그 옛날에 구경할 때 천국에 있었던 천사들하고 하늘 군대가 내려와서 그냥 강강술래처럼 에워싸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겹겹이 에워싸서 그 낡은 우리 농가주택을 천사들이 다 이렇게 에워싸서 있더라고, 몇 겹으로. 저기 태풍이 참 대단했던 태풍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내 손에다 힘을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면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만군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우리 보잘것없는 이렇게 낡은 농가 주택을 몇 겹으로 감싸고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구나. 그러고 이제 태풍이 불어도 푹 잠을 자게 됐어요. 그래 그부터 나는 내 능력을 믿지 않고 내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맡기게 됐어요. 원수는 이제 내가 서울 집에서 막 대문하고 이렇게 내 자동차 손잡이에 독공 묻히고 이유도 알 수 없어요. 이유도 알 수 없어. 그리고 음란막이고 여러 가지로 막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귀촌하는 후로는 그 우리 집 앞에가 텅 비어 있는 데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를 두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저기에다가 네 집을 도청하고 막 나쁜 빔을 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독가스가 이렇게 우리 집으로 와서는 아 비닐하우스에서 작품을 하는데 난데없이 막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에 우리 집 안에 온실을 만드는데 거기서 막 이상한 숨이 막히는 독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런 가스가 올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관을 넣는 것보다도 첨단 기계로 이렇게 넣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오니까 하고 숨을 쉬니까 맑은 공기인데 그러니까 지하 밑에서부터 지하로 물은 파이프를 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문하고 내 손잡이에다 독극물을 묻히니까 이제 맨 처음에 우리 남편은 아이고 그 회사가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러겠느냐고 그러더니 장갑을 안 끼고 대문 열고 이게 하다가 갑자기 손이 마비되고 굳어지고 그 손 피부가 그 손을 대문을 단 부분만 이게 가죽처럼 변해버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우리 남편이 장갑 끼면서 아 당신 말이 맞았다고. 참 그 원수는 기촌집 우리 집에 하순을 심어놓고 위에서는 유튜브라든지 막 이게 하나님 일 못하도 어떤 간증에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방해를 치고 숫자를 조작하고 우리 써놓은 글을 날려버리고 그림이 화면을 뒤집어서 넣고 여러 가지 장난을 치고 그 한 2, 3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글을 한 시간을 그냥 넣는데 우리 내가 글을 써놓으면 우리 딸이 갖다 올려놓은 작업을 하는데 뭐 영어로 번역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못하게 방해를 치니까 뭐 한 10분이나 20분이면 끝날 것을 3시간 뭐 어떨 땐 밤샘에서 우리 딸이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죠. 하나님 특히 간증에 더 심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집 대문하고 자동차는 물론이고 위에다가 독을 던져서 개를 죽이고 막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우리가 농사 짓고 있으면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쓰레기를 우리 던지고 농사 지어놓은 것을 막 짓밟고 가서 내가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렸더니 그 다음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갔더니 벌써 쓰레기를 다 주워갔더라고요. 위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모든 우리 집 내부를 다 도청을 하기 때문에 내 차가 내비를 저기 찍고 내 차가 어디를 가면은 전부 함정을 파서 한번 이렇게 강진이라든지 어디 뭐 광주 쪽이나 그쪽으로 한번 갔다 오면은 한 대여섯 군데다가 이제 할지도 없이 그 뭐 저기 방배동 뭐 부동산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죽인 데는 돈을 얼마든지 써도 좋다고 그러면서 그 일정하게 돈을 고정으로 봉급을 주고 이렇게 사람을 우리 집 주변에다가 해놓고 돈을 얼마든지 줘도 좋다고 해외 가면 해외까지 망하게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남편도 법 없이 사는 혼인이고 나는 별로 남한테 관심도 없고 악한 일을 또 하지 않을 뿐더러 남한테 봉사하고 베풀고 다녔지 남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음란마귀가 이제 뭐 그 자기 밑에 직원 부인을 그 갖다가 욕하다가 안 넘어가니까 이제 만약에 목사 종이 음란마귀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마귀 사탄이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을 시킬 사람을 마귀들은 교묘하게 알아서 목사라든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 공격을 해서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 하늘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마귀 사탄의 일이에요. 특히 간증에 더 아주 마귀가 막 엄청 맹렬하게 방해를 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뭐 외출할 것 같으면 벌써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친지나 이제 자식한테 이제 붙이려고 이제 우체국이나 이제 여기는 이제 농협 택배 그쪽으로 이제 가면은 벌써 거기서 그 평소에 아주 친절하고 좋았던 직원들이 그 매수당한 새로운 사람을 앉혀놓고 거기 가면은 가스를 하나님이 저게 저놈이 벌써 네가 도착하면 저 가스라이팅 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 가서 보면 100% 맞아요. 응?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함정을 파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우리 염소를 한 쌍을부터 시작했는데 개체수가 늘어나면은 이제 우리 남편이 82살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사료를 안 먹이고 토지가 2,300평 되니까 그쪽에다 매놓는데 매놓은 것도 10마리가 넘어가 버리면은 뭐 20마리 되고 이러면은 이제 기운이 없어서 힘이 딸리니까 짜증도 내고 화를 내고 또 나도 이렇게 하는 일이 많으니까 뭐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초지가 부족해지고 이제 그럴 때는 봄동이나 이런 고구마나 이런 측년꿀로 먹이지만 이제 사료가 부족하는 이 겨울철에 초지가 부족할 때는 이제 갖다가 내다 파는데 우리가 팔러 가면은 벌써 거기 매수당해 가지고 이 우체국이나 농협처럼 또 거기도 다 시세의 절반값으로 주게끔 만들어놔요. 그게 하나님이 벌써 저게 했다. 그리고 우리 딸이 눈이 막 아주 피곤할 때는 밤새도록 컴퓨터로 저 장난을 치니까 뭐또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하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라 그런 사명을 주셔서 우리 딸은 또 전도사다 보니까 엄마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사무적인 일은 또 딸이하고 내가 설교하고 작품하고 이렇게 이제 축도하고 그렇게 오면은 우리 딸이 많이 도와요. 이런 그 인터넷을 잘 다루고 그러기 때문에 또어그 토익도 900점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해서 해외 뭐 여러 가지 언어로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컴퓨터 기술적인 부분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방해를 치니까 아 엄마 10분만 될 것을 이걸 지금 6시간을 붙들고 있어. 글을 못 넣게 방해를 치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고 또 강진 이렇게 저기 전문 도축업 기업을 하는 데를 갔다가 가니까는 그것들이 다 장난을 쳐서 엄청난 해를 끼친 거예요. 입금시키는 거 보니까 완전 하나님이 저것들이 매수당해서 저거를 딱 그렇게 말씀하셔. 그런데 그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그래. 4시에 일어나면 대개 새벽 기도가 4시가 3시간에서 4시간 그 정도를 기도를 해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니까 내가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는데 그 황금 계단으로 천국에서 보았던 그 지옥문을 지키는 쇠 구두를 신고 쇠로 된 장화처럼 생긴 무쇠로 된 구두를 신고 그리고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쇠로 된 망치를 들고 또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팍 던지면은 원마처럼 던지면 그게 확 찍는 그꼭 성게처럼 생긴 그런 쇠 줄이 달린 그걸 들고는 뚝뻑뚝뻑 내려와서 그 장회장이라는 그모 기업에 아주 음란하고 연예인 막 죽이고 이런 정신조종을 죽이고 이런 인물이에요. 거기를 가더니 그이 돌리는 것을 콱 치고는 발을 이렇게 새구르고 하니까 막 이렇게 두개골이 찌찌찌 깨진 소리가 나요.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들한테 해를 끼친 것처럼 그 가족들한테도 다 가서 그걸 치면서 막 망치는 것을 보이더니 그 다음에 우리 집 주변에 막 나한테 독가스를 뿜기고 이랬던 사람을 다 치더라고요. 발로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쇠막 거인이 인간의 한 네다섯 배씩 큰 거인이 와서 밟으니까 바스러지죠. 막 이 사람들이 다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 사업에다가 장난치고 이런 놈들 다 내가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다 골라가지고 그러더니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체인이 딱 해가지고 쭉그 장회장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잡아서 체인으로 드니까 밑에 그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다 같이 매수당한 하수인들이 다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매수당한 사람까지. 한 10명이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족들까지. 그러더니 지옥에 있는, 지옥인지 여기 이 세상인지를 알지 못하겠지만 그 수조 같은 데가 막 끓더라고요. 그 유황이 막 끓어. 유황 같은 그런 샘물이 끓는 데다가 이걸 잡아서 집어 던지고 뚜껑을 딱 닫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나는 이제 환상으로만 본 거죠. 그러고는 그날 우린 막 도청하고 막 독가스를 해서 막 풍기고 막 연기를 막 해서 내가 기침을 폐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니까는 당신이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서울로 가시라고. 근데 우리 자식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어머니 빨리 서울로 갑시다 그런 걸. 내가 이거 죽을 사람도 여러 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한 달이면 다 나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보고 안 났으면 그때 내가 가마. 그러고는 요 앞바다에 가서 이제 물에 담그고 앉아서는 이제 해조류 또 뜯어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하고 해조류 또 뜯어먹고. 그런데 한 달은 너무 좀 짧은 것 같은 기분인데,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목이,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진 소리가 나고 벌써 틀려요. 그리고 목소리가 좀 갈라지고 이상해요. 그러면서 그러더니 한 2, 3일부터는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면서 이게 막 호흡이 곤란해서 찬송을 부르다가도 이랬는데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달이 된 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이 검사 피검사를 하니까 다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상으로 나온. 그런데 이제 그때 집중적으로 세입자를 시켜서 내가 폐암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나를 날마다 문자로 막 고통을 주는 스트레스, 하나님께서 저거에 스트레스를 줘서 내일 죽이려고 지금 세입자를 갖다 매수해가지고 저 장난친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집 아래다가 빈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거기서 우리한테다 막 독가스를 보내고 막 별짓하고 대문에도 독을 묻히고 서울서 했던 것처럼 묻히고 내 자동차 손잡이도 독을 묻히고 막 이런 짓을 했는데, 그 밑에 새로 이제 내가 자꾸 인터넷에다가 이 시골 바닥에 새콤이라는, 우리가 이사 오고 한 몇 년 뒤에 2, 3년 전부터 새콤이라는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열쇠를 큰 걸 잠궈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기서 기계가 최첨단 기계를 갖다 놓고 네 걸 다 이렇게 하고 니들이 장기 움직임까지 찍어낸다고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그리고 다 도청하고 이게 한다고. 근데 내가 자꾸 그것을 겨냥하고 글을 써 올리니까 그 새콤을 있는 기계를 다 빼내놓고 확 열어 제껴놓고는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를 해놓고 사람을 딱 하나 심어놓고 언제나 우리 집 가까운데 뭐 밑에 세입자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했던 서울 버릇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다가는 뭐 새가구를 갖다가 심어놓고는 달달이 월급을 준다고 하나님 그러죠. 그리고 이 밑에 저기 비닐하우스에다 들어온 사람은 개를 한 마리 갖고 와서 개를 풀어놓으니까, 아, 완도군청에서 염소들 있고 그런데 개 풀어놓으면은 총을 쏴서 죽어, 엽사시켜가지고 가축을 갖다가 죽이니까. 근데 가축 죽으면 돈 주면 될 거 아니냐고. 비닐하우스 산 사람이 기업한테 돈을 받아먹고 달달이 돈을 300씩 받는다고 하나님 그러셔. 예, 받고는 지금 염소 그값 물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 산 사람이. 그러더니, 새벽 4시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팍 주고 그걸 다 들여다가 딱 집어넣고 난 다음에, 즉시, 그 사람이 뼈가 부러져서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뼈가 부러져서. 그리고 엄마, 우리 딸이 이거 하나 넣었는데 막 3시간씩 2시간씩 애 먹고 내가 그걸 다 써놓으면 날려버리고 이 장난치던 저 위에 사는 저 와이프 기업의 하수인들이 지금 모든 걸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만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어떤 간증을 갖다 옮기는 것을 방해치는 것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는 내가 옛날에 가나안산에 가서 9마리 용이 나한테 덤빌 때 내가 두려움에 떨면서 니들은 거짓이다 가루가 될지어다 라고 착 가루가 될지어다 하는 소리가 나고 캬 이렇게 제꼈더니 그게 다 가루가 돼서 내려오고 그 용들이 다 나한테 엎드려서 내가 그걸 해서 시원찮은 마귀 사탄이 있으면 그럼 죽여라라고 시켜준 적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내 모든 걸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태풍에 연약한 집에서 잠 못 자고 두려워할 때 만군 천사를 진쳐서 이렇게 지키시더니 원수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방해를 치고 이러니까 제일 먼저 내
건강을 해치는 가스를 독을 던져서 개를 죽이고 막 농작물을 해치고 막 위에서 막 쓰레기를 던지고 막 가스라이팅 한 놈들보다 먼저 저걸 던져서 와서는 그 쇠구두 신는 그 거인이 와서는 지옥문 지키는 거인이 와서 확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개골이 막 부서진 소리가 나고 그러더라고. 그래야 다 옳기저기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끓는 그 샘물 끓는 속에다 넣고 딱 뚜껑을 덮은데 지금 2, 3일, 3, 4일 사이에 아무런 지금까지 내가 글을 올